지난해 10월 미완성으로 끝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15일 나로 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될 예정입니다. 과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1톤급 이상의 실용 위성 발사가 가능한 국가 반열에 올라설 수 있게 될까요?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누리호 2차 발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지난 10월에 절반의 성공으로 그쳤는데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죠. 네, 뭐 6월 15일 날 그 2차 발사가 있을 예정이죠. 뭐 1차 뭐 절반은 아니고 90% 성공해서 10% 실패했다고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아마 그 발사 실패의 정확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근본에는 아마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날씨 때문에 일정이 다소 좀 변경될 수 있다는 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뭐 이런 누리호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이제 우주산업에 대한 보폭이 확대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. 8월 3일에는 이제 국내 최초의 달 탐사선인 다누리호가 이제 발사될 예정이고요. 일단 뭐 스페이스X 우주선을 통해서 발사될 예정인데 달 궤도를 돌면서 달의 자원, 그다음에 자기장 등의 조사 업무들을 수행할 예정입니다. 2031년에는 국내에서도 뭐 달 착륙선을 발사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관련된 착륙지 물색도 이번에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. 이번에 이제 누리호를 발사를 하고 있지만 이 뭐 누리호 말고 차세대로 좀 더 큰 이제 발사체를 지금 또 준비에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다음 이제 차세대 발사체는 탈지구 그러니까를 하는 이제 대형 발사체를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달까지 직접 우리나라에서 쏴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발사체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2030년까지 한 2조 원 정도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고 2031년도에는 이제 발사를 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앞으로 계속해서 뭐 차세대 발사체를 향해서 보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또 긍정적인 게 원래는 이러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개발을 나라에서 주도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또 기업들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일단 뭐 우주 산업 자체가 뭐 향후에 상당히 커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040년도까지 뭐 1조 달러 규모로 커진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아니라 이제 민간 기업에서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뭐 스페이스X나 뭐 블루 오리진 뭐 이런 회사를 이제 예상할 수 있는데요.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정부에서 4차 우주 산업 뭐 개발 지능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. 이에 따라서 아마 국내 뭐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 뭐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 뭐 우주 방산 관련 분야로 향후 5년간 2조 6천억 정도 투자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고요. 그다음에 KT 같은 경우도 위성 데이터 사업체 투자를 지금보다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우주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.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누리호 발사와 관련된 그 참여 기업에 좀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뭐 작년에 이제 발사의 성공 여부에 따라 좀 주가 변동성은 좀 컸습니다. 그래서 발사하기 전에 상승을 했다가 발사 이후에 발사 실패하면서 좀 주가가 하락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. 아마 올해는 그와는 좀 다르게 움직이지 않을까. 만약 발사에 성공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좀 더 뭐 이렇게 장세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좀 탄력을 받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뭐 주요 참여 기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추진체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, 그다음에 비츠론 엑스텍, 그다음에 한화, 하이록스 코리아, 뭐 삼영화학 등이 뭐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조립을 하는 거는 한국 우주항공산업, 그다음에 기타 이제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한성 ENG나 그다음에 한화 같은 경우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관련 기업까지 정리를 쫙 해주셔서 투자자분들께 좀 편안하게 기업들을 서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15일 누리호 2차 발사가 될 예정인데 우주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길 바라면서 두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. 도움 말씀 주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